햄버거 얘기 때문에 지금 라면 끓여서 먹고 있는 중이래요. 정말 맛있죠? 예. 자, 이제 연결사 마무리 짓고 속끝 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사는 관계사라는 개념이 정리가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병렬 구조, 그리고 접속사에 대한 몇 가지 개념들만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바로 이제 문제 풀이 시작할 건데요. 시간이 좀 빠듯할 것 같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하자고요. 일단 30번에 빈칸을 한번 추론해 보자. 문제 풀이 시작해 보시고. 아마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선택지의 연결사들 잘 정리하시면은 뭐더 정리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선택지부터 한번 봐볼게요. 위치가 문법 문제에 출제가 된다. 두 가지 떠올리셔야 됩니다. 뭐죠? 앞에 사물 명사가 있어야 되고, 위치 다음 문장 구조는 불완전. 불완전이다 하면 어떤 게 불완전이다?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다. 이게 이제 불완전의 기본 개념이었고요. 선택지 2번에 보시면은 of 위치가 있는데요. 요 of를 좀더 이제 폭넓은 관점에서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위치가 나올 때 우리는 어떤 문법을 봐야 되죠? 전치사 관계대명사가 나오면은 위치가 있으니까 일단 앞에는 사물 명사가 있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고, 중요한 거는요, 전치사 플러스 위치 다음 문장 구조는 완전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 자, 요 완전이라는 개념은 어떤 게 완전이다? 거꾸로요,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을 때 완전하다. 근데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자동사일 때, 요 자동사의 개념에는 동사가 BPP도 포함이 된다. 이때는 그냥 완전한 문장이다라고 규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랑 결합이 되고 뒤에 문장구조가 완전하냐 불완전하냐에 따라서 문법 포인트가 갈리는 거죠. 1번에서 이제 요 문제, 심화 문제 지금 30번인데 여기서 관계대명사가 꽤 많이 정리가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후스 한번 정리해 볼까요? 후스는요, 앞에 사람이 와도 되고 사물이 와도 되니까 별 크게 신경 쓸건 없고요. 중요한 거는 호스트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명사가 있어야 된다는 게 포인트. 요게 한 묶음이에요. 항상. 그래서 명사 뒤에 문장 구조는 불완전하답니다. 이 호수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할 때도 있고, 호수 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 뒤에는 주어가 없을 때도 있고, 목적어가 없을 때도 있다. 단 하나, 이때의 명사는 얘가 소유격이기 때문에, 한정사가 중복되면 안 되므로, 이 명사 앞에는 관사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 또 소유격도 사용할 수 없다는 거, 지시 형용사, 이런 것들도 사용이 불가하다.
그다음에 이제 선택지 4번에 that이 있는데 that은 그 밑에 문제를 풀면서 또 한번 that이 나오니까 이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제 칠판 한번 봐볼게요. 이쪽 보시고 빈칸 앞에요. rivers 사물 명사가 존재한다. 그런데 빈칸 다음 문장 구조를 봤더니 주어가 있고 요거 보세요. 동사가 자동사죠. 뒤에 various는 형용사 보호라고. 이렇게 동사 자동사가 나올 때는 자동적으로 완성된 문장이다라고 떠올려 주시면 돼요. 즉 뒤에 문장 구조가 완전하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1번에 which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사물 명사는 있어도 뒤에 문장 구조가 불완전해야 되는데 위치는 그래서 위치는 안 된다. 후스가 안 되는 이유는요. 선택지 3번에 후스가 안 되는 이유는 정관사 더가 겹쳐 있어서 안 된다는 거죠. 더가 빠지면 얼마든지 후스 쓸 수 있어요. 자, 4번에 that 여기에 이제 관계 대명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동격의 접속사까지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what하고 이제 구별해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다고 하는 거고 일단 대답에 명사 있으니까 제1감은 관계 대명사고 대답 문장 구조가 완전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which 보세요. which 앞에 사물 명사 뒤에 완전한 문장 정답은 2번 이렇게 답이 유도가 된다는 거죠. 2번 문제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제가 칠판 정리할 동안에 자, 이제 이쪽 보시고요. 밑에 여백이 좀 있을 거예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that을 한번 제대로 정리해 봅시다. 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대답에 명사가 있다면은 일단 일감, 얘는 뭐가 된다? 관계 대명사로 보셔야 되고 다음 문장 구조는 항상 관계 대명사는 뒤에 문장 구조가 불완전하더라. 필기하시고 그런데요, 대답에 명사가 없어요. 즉, 선행사가 없다는 겁니다. 주로 동사 뒤에 이제 바로 대시 나오죠. 명사 없이. 요거는 명사,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로 못 보는 거고, 요게 접속사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접속사 다음 문장 구조는 항상 완전한 문장 구조가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요때 우리가 관계대명사 what하고 구별이 늘 출제가 됩니다. that하고 what을 놓고요. 왜? what은 늘 관계대명사인데 얘는 앞에 선행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what 앞에 그냥 바로 동사가 나오는 경우들도 꽤 있죠. 동사 다음에 바로 what이 나오는 경우들. 그런데 접속사 that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what은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늘 뒤에 문장 구조가 불완전해야 돼요. 주어가 없던지 목적어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정리할 게 앞에 추상명사가 보이고 뒤에 that이 나오면서 완전한 문장구조가 나올 때 자, 이거는 참고 추상명사가 있을 때 꼭 that 다음 문장구조가 완전한 건 아니야. 얼마든지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완전한 문장이라고 딱 짚어서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요때 요 that을 동격의 접속사라고 한다. 아주 큰 틀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선택지 3번의 where 요걸 보자마자 우리는 관계 부사라는 게 떠올라야 되고 이거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관계 부사는요,
원칙은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선행사가 빠져 있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관계부사는 선행사는 따질 필요가 없고 뒤에 문장 구조가 완전하다는 것만 놓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관계부사라 함은 뭐 where, why, when, how 이런 것들이 있겠죠. 다 정리됐어요. 요 두 문제를 통해서 관계대명사고 관계부사에 대한 필요한 내용들은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세부적인 몇 가지 항목들 문제 풀면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됐죠? 자, 그럼 이제 문제풀이 한번 해볼까요? 빈칸 앞에요. 명사가 있나요? 없나요? 일단 명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빈칸 다음 문장 구조 한번 봐보세요. 이게 느껴져야 돼요. 중요하다. 카운트 동사. 뭐가 빠져있죠?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다. that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관계대명사. 근데 앞에 뭐가 없죠? 선행사가 없죠. 그렇다면 이 that은 뭐가 돼야 되고? 접속사가 돼야 되고. 왜? 선행사가 없으니까. 접속사라면 뒤에 문장 구조는 완전해야 되는데 뒤에 문장 구조가 불완전하잖아요. that은 안 된다. which. 왜 안 되죠? 불완전한데? 앞에 명사, 사물, 선행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위치도 안 된다. 됐습니까? 예. 관계부사 where 쓰면 어떨까요? 예, 뒤에 문장 구조가 불완전하니까 where 관계부사 못 쓴다. 그래서 what 선행사 없고 불완전한 문장 what 이렇게 정답 유도해 주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32번 문제 또 문제풀이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쪽 한번 봐볼게요. 이건 이제 이미 다 정리가 된 거니까 가볼 겁니다. 자, 여기서 문법 포인트는요. 앞에 about이라는 전치사가 문법 포인트예요. 동그라미 묶어주시고. 뒤에 문장 구조가 분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문장을 분석해야 되나? probability, 명사, 뒤에 주어, 동사, 야, 요거 어떻게 가야 되지? 목적어도 여기 뒤에 있고.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된 구조는 아닌 것 같고. 동격의 접속사로 봐야 되나? 그럼 명사만 남게 되고, 여기 이제 만약에 대시 들어와 있다면은, 그럼 명사를 놓고 관계사절이 들어올 수 있나? 동사가 없이? 이건 안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아, 나 뭔지 알겠다. 들어올 수 있는 게, 후스밖에 없고 뒤에 명사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문제는 앞에 about 전치사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하나 밑으로 내려오셔서 정리 하나 하시고요. 자, 전치사 플러스 whom 또요 which 얼마든지 쓸 수 있죠. 전치사 which, 전치사 whom. 앞에는 whom은 사람이 앞에 있어야 되고 위치는 사물이 있어야 되는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뒤에 문장 구조는 어떨까요? 전치사 whom이나 전치사 위치는 반드시 뒤에 문장 구조가 완전해야 된다. 필기. 그 다음에 이거 보셔야 돼요. 앞에 사람도 괜찮고 사물도 괜찮어. 그런데 전치사 다음에 후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후스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죠? 명사가 나온다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위에 필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후스 명사 다음 문장 구조는 완전 불완전, 불완전하다고 했죠. 7번 보시고. 그런데 요 다음 문장 구조는 전치사가 앞에 있을 때에는
전치사가 앞에 있을 때는 뒤에 문장 구조가 완전하다는 거죠. 됐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관계대명사 what이 있을 거예요. 전치사 다음에 what 얼마든지 가능하죠. 앞에 명사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마세요. what이. 얘네들은 따로 독립적으로 전치사 구간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what 다음 문장 구조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전치사 what은 앞에 명사가 있든지 없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 명사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완성된 문장으로 명사가 나오고 전치사 what절이 독립적으로요 연결되는 구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명사가 사실은 선행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전치사 what은 명사가 있든지 없든지 따질 필요 없다는 거고 중요한 건 뭐만? 뒤에 문장 구조만 뭐하다? 불완전하다. 항상. what은 무조건 불완전이에요. about what? 뒤에 문장 구조는 불완전. 꼭 기억해 두시고 여기 지금 관계대명사 뭐가 빠졌죠? 대시 하나 빠져있죠? 왜 빠졌죠? 예,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대신 사용 불가. 여기 이제 대신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대신 사용 불가하다. 접속사 대도 못 써요. 전치사 다음에는요. 이것도 또 필기. 이번엔 접속사 대시라고 할게요. 이것도 못 씁니다. 전치사 다음에 접속사 대절 못 씁니다. 단 하나 예외가 있죠. 여기에는 어떤 예외가 있다? in that 뭐뭐라는 점에서 이때 대신 접속사예요. 그래서 뒤에 문장 구조가 항상 완전하답니다. 이 경우만 예외. 그래서 여기에 딱 맞아떨어지는 구조는 7번 보시고요. 전치사 다음에 호스 명사 뒤에 문장 구조 어떻더라고요? 완전해야 된다는 거죠. 목적어 knowledge까지요. 그래서 이 자리는 딱 들어올 수 있는 게 호스밖에 없다. 정리해 주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로 오셔서 또 계속 한번 연습해 보세요. 뭐 다른 경우의 수도 한번 다 묶어봤으니까 연결사는 이 정도면 끝일 것 같아요. 문제풀이 한번 해보시고요. 33번 저는 칠판을 지우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감각적인 문제여야 되고요. 자, 이쪽 보시고 일단 앞에 subject, 사물명사가 보이고 여기는 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연결되는 구조인 것 같아요. 뒤에 있는 문장 구조를 보셔야 돼요. I am, 이게 지금 뭔데? 이게 뭔데? 자동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is가 뭐의 subject의 동사가 되는 문장 구조입니다. 즉 주어 다음에 관계사절이 동사 앞에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 요 구조를 지금 보는 거고 자 1번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1번 되지 않나요? in that 아까 당신이 얘기했잖아 뭐뭐라는 점에서 근데 기억해야 될 게 요때 that은 접속사라고 했죠. 접속사는 앞에 선행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야 돼요. 그래서 1번은 안 되는 거예요. 뒤에 문장 구조는 완전하죠. 그러니까 여기 that은 관계대명사로밖에 볼 수 없어요. 선행사 subject가 있는 거고 관심 있는 게 바로 그 과목 subject이니까 2번의 in which 어떨까요? 가능성 있죠. 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which 앞에 사물 뒤에 문장 구조 완전 이건 괜찮다. 3번은 되나 안 되나? at what? 앞에 명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안 되는 거고요. 선행사가 있어서 안 되는 거고. 그런데 뒤에 문장 구조가 어떻더라고요? 완전하면 안 돼요. what은 전치사가 있든지 없든지 불완전해야 된다고. 얘도 답에서 안 돼요. 근데 4번에 at which, 전치사 at 다음에 which, 이건 가능하죠. 아니, in which는 되는데 at which가 안 될 리가 있나? 앞에 사물 선행사 있고 뒤에 문장 구조가 완전하니까
두 개가 답인가? 이게 이제 감각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우리는 이런 표현들 be interested in 앳 안 쓰거든. 옛날에는요, 서울시에서는 이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국가직이나 지방직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만은 be familiar with를 써야 돼요. 뭐뭐와 익숙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요. 근데 요 자리에 in, 뭐 다른 전치사 to 안 되거든요. 이렇게 전치사를 감각적으로 한번 물어보는 거고 요 전치사들이 관계대명사 앞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be interested in을 써야 된다는 거죠. at which는 안 된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2번. 좀 어려웠었어요, 이 문제는요. 근데 이 전치사까지의 선택까지는 안 나오니까 완전 불완전만 좀 명확하게 정리해보자. 정리됐고요. 34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문제 풀이 시작. 자, 요거 한번 봐볼게요. 앞에 명사가 있어요. 뒤에 문장 구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완전한가요? 불완전한가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자동사인데 완전하다고 당신이 얘기했잖아. 이 경우는 아니죠. 왜? in 전치사 대에 뭐가 없으니까 목적어 명사가 없으니까 요 문장 구조는 불완전하다. 이제 요 in이 앞으로 나가면 완전해지는 거죠. 됐습니까? 제 1감 3번, 4번은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왜? 관계부사 where, 관계부사 why는 뒤에 문장 구조가 완전하다고 얘기했었으니까 일단 얘네들은 지우고요. 잠깐만, that, 관계대명사 that, 앞에 선행사 사물, 뒤에 문장 구조 불완전, 되겠다. which, 앞에 사물, 뒤에 불완전, which도 되는데? 근데 답은 1번이에요. 이유는요? 요런 단어들이 붙을 때요. 자, the only 말고 요건 참고 the very, the next, the same 그리고 지금 저 the only까지요. 뒤에 명사가 있을 때에는 관계대명사 뭘 쓰라고요? that을 써야 돼요. 이게 문법이에요. 근데 요것도요. 요새는 뭐 이렇게 논란거리들이 좀 있어요. the only 다음에 명사 위치를 많이 쓰기도 하거든. 물론 비문입니다만은 잘 출제되지는 않아요. 이런 개념들은. 그렇지만 알고는 계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으로 답을 써야 된다는 거. 35번 문제풀이 또 계속 이어지고요. 문제풀이 하십시오. 자, 여기서는 우리 요 문법을 하나 정리하시고요. 관계대명사 다음에 문장 구조가 요것도 꼭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요렇게요. 주어 동사 그리고 바로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한 번만 더요. 관계대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그리고 바로 동사로 또 연결되는 요런 구조가 있어요. 근데 관계사절의 동사는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요 문장 구조에는 동사가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요 앞에 있는 요 주어 동사를 뭐라고? 삽입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얘는 문법적으로 또는 독해할 때도 완전히 별개의 개념으로 빼는 거예요. 없다 치시면 돼요. 물론 삽입절을 유도하는 동사들도 정해져 있죠. 뭐 think라든가 believe, say 근데 그런 건 모르셔도 돼요. 요 구조에만 익숙해지시면 돼요. 다시 관계대명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또는 관계대명사, 주어 동사, 동사 요 구조에만 익숙해지시면 돼요. 7번 보시고 관계대명사가 있으니까 얘는 삽입절이니까 여기는 지금 주어가 있죠.
아마 여기는 뭐가 없을까? 목적어가 없을 거고요. 불완전한 문장. 여기에는 주어가 없겠죠. 불완전한 문장. 관계대명사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오셔서 여기 I thought 묶으시고요. 네모로 묶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삽입절. 얘가 빠져야 돼요. 그래서 뒤에 문장 구조는 was 동사가 바로 나왔다. 뭐가 없습니까? 주어가 없으니까 이 자리에는 주격이 필요한 자리다라는 거죠. 그런데 앞에가 사람이야. which 일단 답에서 제외. 왜? 얘는 사물 선행사가 나와야 될 자리니까. who, whom 괜찮고요. where 제외. 왜요? 뒤에 문장 구조가 불완전하다고. 관계부사는 완전해야 되니까. 여기서 뭘 묻는 겁니까? 1번은 whom, 목적격을 물어보는 거고, 2번은 who, 주격을 물어본다. 이렇게 따져주시면 되겠죠. 뒤에 지금 뭐가 빠져 있습니까? 주어가 없죠. 그래서 who, 주격으로 답을 써라. 다음 페이지로 오셔서 36번 문제풀이 또 한번 해보시고요. 이 관계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거든요. 이것만 잘 정리해 주셔도 관계사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해결이 될 겁니다. 이제 채팅창에 글은 없어진 것 같아요. 예. 이제 할 만큼 다 했죠. 예. 많이 웃었고, 예. 이제 공부에 지금 다 매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현상이고, 20분 남아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피치를 좀 올려주시고. 자, 36번에는 이 문법이 또 적용이 돼야 되죠. 칠판 보시고. 글 읽어 나가다가 명사가 나오고요. 이게 포인트예요. 커마가 나오고,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만 부정대명사라는 게 있고 그리고 뒤에 전치사 whom, 전치사 which 그리고 바로 동사가 이어지는 이런 구조. 이거 아주 특이한 구조예요. 원래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뒤에 문장구조는 완전해야 되는데 동사가 나왔다. 뭐죠? 주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별도로 따로 독립적으로 관계사절에서 또 공부하는 항목이고 여기 지금 뭐가 나오냐면요 whom이냐 which이냐 두 개가 나온다는 거죠. 맞죠? 이쪽 보시고 who일 때는 사람이고 which일 때는 사물이니까 두 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선택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다라는 거죠. 어디에서요? 요 컴 앞에 있는 명사에서 얘네들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관계사절에 동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 동사는 여기에 있는 요 부정대명사에서 동사의 수 요게 결정이 되더라. 요것도 한 번쯤은 꼭 정리하고 가셔야 되는 항목이고 칠판 보시고 요거를요 계속 좀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머릿속에서 계속 좀 돌려주셔야 될 항목이고 정리되어 있으면은 다시 이제 여기로 오셔서 요 문장 구조가 보여야 돼요. 두 개의 슬로건을 비교해 보자. 명사 표시하시고 슬로건 다음에 커마 있죠. 색깔 있는 걸로 커마 동그라미 묶어주시고 그리고 선택지를 보시면은 요게 이제 어려운 용어인데요. both, either 이런 걸 다 부정 대명사라고 칭해요. 그리고 뒤에 뭐가 나옵니까? of which, 2번, 4번은 of whom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리고요, try 요게 동사죠. 동사 표시해 주시고. 자, which이냐, whom이냐의 선택은 어디에 있었다? 예, 요 컴 앞에 있는 명사에 있는 거예요. 슬로건은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물이죠. 그래서 일단 whom은 제외시키자. 요 자리에 사람이 있었다면 whom이 답이 돼야 될 거고 사물이기 때문에 which. 그런데 요 동사는 어디에서 결정이 된다? of 전치사 앞에 있는 요 부정 대명사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보스는 항상 복수로 받아야 돼요. 보스, 복수. 이더는 이치, 이더 이런 건다 단수로 받는다고 했죠. 동사를 보니까 try, 복수 동사네요. 그래서 이더는 쓰면 안 되죠. 얘는 단수로 받아야 되는 거니까 tries, both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답 유도해 주시면 돼요. 밑에 여백 있나요? 예, 요거 문제로는 제가 출제를 안 했는데 관계대명사 지금 동사 따지는 기준에서 요쪽 보시고 요거 하나는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관계대명사 바로 뒤에 동사가 나와요. 요 동사 수일치는 어디서 해야 되죠? 선행사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잠깐만, 요 선행사가 명사가 어떤 구조일 때 명사, 전치사, 명사 요런 구조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뭐 life of plants 이런 식으로요. 앞에는 쓱 life 단수를 달고 of plants 그리고 which 이런 식으로요. 관계대명사 동사 요 구조거든요. 자, 요때 요 동사는 뭐하고 맞춰야 된다? 선행사랑 맞춰야 되는데 요 바로 앞에 있는 명사하고만 맞추는 게 아니고 모두 가능성이 있다? 네, 요 명사도 얼마든지 뭐가 될수 있다? 선행사가 될수 있다는 거. 그래서 참 불가피하지만 요런 문장 구조가 보일 때는 꼭 해석을 좀 필요로 하자. 어려운 문법입니다, 요거는. 됐죠? 요거까지 하나를 더 추가시켜 주시고. 자, 계속해서요. 3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번 문제풀이 시작. 이 문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좀볼게 많습니다. 문장을 놓고 따져봐야 되고, 관계대명사에서 한 단계 이제 넘어온 거죠. 복합관계사라는 개념으로. 이제 수업,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물론 있겠지만, 올해까지 공부하시고 이제 공부를 멈춘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제 제 수업을 못 들을 것 같은데 아마 그리울 겁니다. 제 수업을 못. 그 유머를 어떻게 다 감당이 되겠습니까? 여기 이제 템퍼러처 올라왔는데, 어마무시하죠. 예, 이 유머들은 뭐, 진짜로 그리울 거야. 예, 그리울 거야. 자, 밑에 여백이 있는데요. 글씨를 조금 작게 해서 복합관계사 다 정리하겠습니다. 용어 신경 쓰지 마시고 요거부터 정리하죠. whoever 뒤에는 동사가 나온다는 거. 요거 모르면 하는 거죠. 주격. 옆에다가 whomever는 주어 동사가 나온다는 거. 즉, 목적어가 없다는 거, 목적격. whatever, whichever. 정리하세요. 예. 명사, 주어, 동사 나온다는 거. 또 하나가
whatever, whichever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거. 이것도 보셔야 돼요. 복과 관계대명사는 요세 가지밖에 없죠. whoever, whichever, whatever, that ever라는 영어 표현은 없습니다. 관계대명사에 ever 붙이는 게 이제 복과 관계대명사인데, 요쪽 보시고요. 공통점이 있어요. 요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데? 다 뒤에 문장 구조는 어떻더라고요? 불완전해야 돼요. 여기선 주어가 없고요. 여기서는요, 목적어가 없고요. 여기서는요, 목적어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예, 뒤에 주어가 없든지 목적어가 없든지. 그래서 결론, whoever, whomever, whatever, whichever 다음 문장 구조는 불완전하다. 다만 형식에 있어서 이렇게 명사가 오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정리해 주시면 되고. 복과관계 부사, 뒤에 문장 구조 완전 불완전 따지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완전한 문장 구조가 나오는데, 복과관계 부사가 나오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However, 따로 필기. 형용사 부사를 먼저 쓰고, 뒤에 주어 동사가 이어져야 되는 요 구조. 정리해 주시면 돼요. 원래는 형용사 부사가 뒤에 있었던 게 도치가 돼서 앞으로 나온다는 거 꼭. 의미는 다르지만, how도 형용사 부사를 먼저 쓰고, 뒤에 주어 동사가 이어지더라. 원래 있었던 형용사 부사가 앞으로 나오는 도치 구문, 요거까지만 정리해 주시면 충분해요. 자, 일로 옵니다. 어법상 올바른 걸 고르는 문제였었고요. However 삼각형 주어, 동사, 형용사, 보어 이렇게 못 쓴다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요? called 형용사 보어가 앞으로 나와야 된다. 요 위치로. However, cold it is outside 이런 식으로. Whatever 다음 문장 구조는 불완전.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다. 틀렸다. 3번은 그냥 관계대명사 물었습니다. 사물, 사람, 사람, 후, 좋아. 후 다음 문장 구조는 불완전.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지금 어때요? 자동사로 연결돼 있죠, look. look 뒤에 for 이런 게 있어야지 뒤에 목적어를 취하는데 이런 게 없다면은 얘는 자동사, stand가 동사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 또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 사이에 관계사절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구조. 원래 문장을 쓰려면요, 여기에 당신이 찾고 있는 아이들이 looking for, 전치사 for가 있었어야 되고요. 4번이 정답이겠다. 자, the man 다음에 whose, 사람, 사물 신경 쓸거 없고, 명사 앞에 아무것도 없이 whose 명사, 바로 동사가 이어지는 구조. 사용시 동사, 사람, 사물, 4번 정답. 됐죠? 복각관계 사람은 정리해본 거고. 자, 38번은 병렬 구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제 풀이 시작. 자, 밑에요. 요거 하나 필기할게요. 접속사 and, or, but을 기준으로 동일한 문법 구조의 나열,
우린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병렬 구조라고 칭하겠다. 자, 아마 여러분들이 답을 to be로 많이 썼을 거고요. 왜? and 기준에서 to forget, to be 너무나 명료하게 병렬이다. being 같은 건 없었고요. to ing도 없었죠. 그런데 뭘 놓쳤담? 왜 to be만 돼? 동일한 문법 구조. must, 조동사 뒤에 본동사, 요 자리에 be, 선택지가 있잖아요. 동사 원형, must에 걸리는 and를 기준으로 해서 병렬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면 굉장히 피곤할 거야. 왜? 이건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요. 얘도 되고 얘도 되잖아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맞출 건데 이건 의미가 부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시험 문제 여기까지는 출제가 안 됐다는 거 참 다행이다. 무시하셔도 괜찮아요. 사실은. 설명해 보면은 여기서 이것은 모국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더 랭귀지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외국에 사는 아이들이 모국어를 배워야 된다고 이유는요. 모국어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in order to는 몸하기 위해서 not이 있으니까 몸하지 않도록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요거랑 짝을 맞추게 되면은 앞에 in order not이 여기에 걸리는 거죠. 이렇게요. in order not. 그러면 보세요. in order not to be proud of it. 모국어의 자부심을 갖지 않으려고 논리구조가 엉망이 되는 거죠. 모국어를 배워야 되고 잊지 않으려고 모국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만 한다거든. 그래서 to be가 아니고 be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병렬의 의미론적 동일성인데 여태까지는 이렇게 해석상의 병렬구조까지가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페이지 넘기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바닥입니다. 39번 문제 풀이 시작. 자, 조금씩만 좀 기운들 낼게요. 조금씩 기운들 내겠습니다. 예, 한 번쯤 꼭 나올 만한 게 요 not until 구문이었던 것 같아요. 요 39번 문제는 한 번쯤은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번 보시고. 자, 이제 이렇게 정리해 드려야 돼요. 주어 다음에요. 원래는 이제 동사하고 not이 걸리는 거죠. 이렇게요. 가다가 until,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 물론, 요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until 다음에는 주로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들이 뒤에 붙을 수도 있고 명사가 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요거 until 주어 동사를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테니까. 해석은 어떻게 되죠?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not A until B. 의미는 B하고 나서야 A하다. 요 단어 필기하시고요. B하고 나서야 A하다. 요게요. 내용일치 문제에서 자주 등장을 해요. 항상 뒤에 거를 먼저 해석해야 된다고. 이게 조금 복잡해지고 단어가 어려워지면은 직역하면 안 돼요. 뭐뭐 할 때까지 뭐뭐 하지 않는다.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건 항상 요 구조로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요때 요거 꼭 좀 기억해 두세요. not until을 묶어서 강조를 목적으로 문장 앞으로 뽑으면은 이거 포인트입니다. until 절의 주어 동사는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대신에 주절에 여기 주어 동사 있었죠.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도치가 돼야 된다는 거. 이걸 꼭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not until이 문 뒤에 위치할 때 until 다음 내용은 그대로 있어야 되고 주절에 주어 동사가 도치가 돼야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하나만 더요. 이 문장 구조는 어떤 식으로도 만들 수 있다. It is. 물론 시제가 was일 때 과거가 더 많을 거고요. Not until. 자, 이거 보세요. until 다음에 주어 동사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접속사 that을 쓰고 주절의 주어 동사도 도치시키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왜? not until이 문 뒤에 위치하는 건 아니니까. 이게 이제 it is that 강조 구문을 놓고 not until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원래 문장 구조는 요거였었고, 요게 이렇게 바뀌는 것까지 잘 정리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 문제는 별표 3개 붙여주시고요. 시간을 갖고 한번더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꽤 괜찮은 문제였죠. 자, 여기로 옵니다. 이쪽으로 한번 봐볼게요. not until 다음에, until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이 1번이고요. 요건 도치가 되면 안 돼요. 뭐가 도치가 돼야 된다? 주절의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was 동사 표시하시고, Every car and bus 주어 표시하세요. 이게 주어 동사 도치가 제대로 된 거죠. 항상 every가 나올 때는 동사는 단수로 받는 거거든. 그래서 was 괜찮다. 자, 이쪽 보시고요. 동사가 이미 존재하니까 이 자리는 준동사 자리가 맞죠. 동사가 이미 앞에 있으니까 준동사 자리 맞지? 준동사 자리인데 뒤에 ed가 있으니까 명사 있는지만 확인. 명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수동의 형태, afflicted 괜찮고. 4번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자, 요거 보세요. 됐다 한 문장 구조가 주어 동사가 있습니까? 또는 동사로 출발하나요? 동사가 없죠. 저건 그냥 바로 뭐예요? 명사 느낌이거든요. 요때 대시 지시 형용사. 그래서 앞에 in, 뒤에 명사, 앞에 한정사, 지시 형용사가 붙는 거죠. In that interchange. 이런 식으로. 4번도 괜찮았다. 1번 정답 유도해 주시면 돼요. 40번 문제풀이 또 시작. 이것도 고민하셔야죠. 이 문법을 모른다면은 7번 보시고 as가 비록 뭐뭐일지라도의 뜻을 가질 때에는 뒤에 주어 동사 보호 요 자리에 형용사 명사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는 문장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작 한번 해보실래요? 비록 그가 부자일지라도 As he is poor 못 쓴다는 거예요. As가 어떤 의미를 가질 때, 비록 뭐뭐일지라도 양보의 의미를 가질 때 이런 영어 문장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야 되죠? 이 문장은 옆으로 쓸게요. 형용사 명사를 앞으로 뽑고 뒤에 주어 as 주어 동사 항상 이 구조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접속사들은요, 자, 이거 보시고요. 이 자리 as 대신에요, 도우를 써도 무방해요. 이 자리에는 도우를 써도 돼요. 근데 선택지 4번처럼 all 도우는 안 돼요. 도우는 이렇게 쓸수 있어요. 물론 접속사 도우는 주어, 동사, 형용사 또는 명사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도우는. 근데 도우는 형용사, 명사를 앞으로 뽑을 수도 있다는 거죠. 주로 형용사만 나옵니다. 명사는 거의 쓰지 않고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도우는. 하지만 다른 접속사들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정리했던 however 같은 경우에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형용사 명사가 앞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요번에는 얘는 이제 부사니까 명사는 필요 없고 요렇게 연결이 되더라. 요거는 아까 정리했던 거죠. However, 요 도치구문도 양보절의 도치도 한 번쯤은 정리해보고 시험 문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요 문제는 정답이 3번에 as밖에 들어올 게 없어요. imperative가 필수적인 형용사고 비록 소금은 필수적이지만 요 느낌이거든. imperative가 반드시 앞에 위치해야 된다. 그리고 접속사 쓰는 건 as밖에 없다. 또는 do가 가능하다. all do는 안 된다. 나머지는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고. 그 다음 문제 풀이 계속. 자, 반드시 보고 가야 되는 게 이거예요. 접속사 다음에 바로 ing가 나왔다. 뭐 주절의 주어하고 같은지 확인. 그런데 여기 주절의 look for, 찾다, 구하다, 명령문이죠. you, 생략된 거죠. 여기도 당신이 포테이토를 살 때, 이렇게 가는 거니까. 당신이 포테이토를 살 때. 그래서 능동의 형태. 주어는 같고 you 생략되어 있을 뿐이고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 접속사 다음에 ing 1번은 괜찮다. 2번 대명사 수일치. 아니다. 죄송합니다. 예. 대명사 수일치는 여기 있었고요. those, potatoes를 받는다니까 복수고. 자, 요거 보시고요. 칠판. 앞에 potatoes 대명사 있고 that 얼마든지 쓸수 있습니다. 관계 대명사. 뒤에 문장 보죠. 불완전. 그런데 요것도 반드시 뭐 하라고요? 선행사하고 수일치 맞춰야 돼요. 여기는 앞에 전치사 명사가 없죠. 앞에 look for가 동사니까 따질 거 없이 그냥 those are 좋고. 3번이 정답이었었는데 뭘 물어보는 거였었죠? 병렬 구조 and. 시작점이 뭐죠? A 형용사. 요 where은 shaped 꾸며주는 부사일 뿐이고요. B에 해당이 되는 게 모양을 제대로 갖춘 B. 그리고 매끌매끌한 스무스 C. 다 형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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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렬. 그래서 ly, 부사는 형용사로 고쳤어야 된다. 쉬운 문법 아닙니다. 요건 병렬 구조를 보라는 거였었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마무리 지을게요. 마지막 문제도 쉽지 않습니다. 42번 잘 보셔야 돼요. 자, 내가 글을 한번 써주려고 여기다가. 야, 이 탭은 쌍시옷 어떻게 써야 돼? 그냥 할래. 메시지 하나는 남겨줘야지. 야, 쌍시옷 쌍기억 안 된다. 그냥 듣고 정말 이 마음은 있어. 시험 있는 힘껏 전송 올려보자. 나다 이거. 자, 접속사 뒤에 뭐가 나오죠?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if 삼각형 묶어보시고요. 하나씩 맞춰볼게요. 1번, it revealed.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요?
자, 보세요. 주어 동사 맞죠? 요 revealed는 주어 다음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과거 동사 능동이죠. 드러내다 무엇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 대상이 있어야 돼요. 목적어 있습니까 지금? 뒤에 to 전치사고가 붙어 있죠. 목적어가 없다. 1번은 답에서 제외. 2번에 is it revealed는 왜 안 되죠? 칠판 보시고 접속사 다음에는 문장의 어순이 어떻게 와야 된다? 주어 동사 어순이어야 돼요. 그런데 2번은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된다? 말도 안 되는 문법이죠. 자, 3번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셔야 돼요. 왜 3번 안 될까요? 접속사 다음에 주어 비동사가 생략돼서 이렇게 ing나 ed를 쓸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지금 여기는 주어가 없는 상태 맞죠? 자, 이쪽 보시고요. revealed it. 지금 뭐가 없습니까? 주어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뭐라고요? 현대영어는 접속사 다음에 주어 비동사를 생략시킨다고. 왜? 요 주어하고 저 주어가 같을 때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마치 분사 구문처럼. 그렇다면은 being이 생략된 분사 구문이라면은 being, pp 뭐죠? 수동, it 목적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오롯이 revealed. 요거밖에 답이 될 게 없다. 자, 그럼 요거는 모르면 하는 겁니까? 피온 아프타 비동사가 생략된 구조. 접속사도 같이 빼야 되는데 접속사 요새는 집어넣어준다고. 뒤에 목적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4번. 이렇게 답 유대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수업을 듣다가 안 잡혔던 것들, 잘 안 되는 것들 있으면은 꼭 질문 남겨주시고 시험 보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한 도와드릴게요. 많이 쓰셨습니다. 벌써 10시 10분이 넘어갔고 시험들 잘 보세요. 있는 힘껏 보셔야 돼요. 시험은 있는 힘껏 보셔야 됩니다. 시험 잘 보시고 그리고 우리 저녁에 아주 가볍게 뒤풀이 한번 하고 잘 되겠죠? 잘 될 겁니다.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